줄을 이제 처음 매게 되잖아요. 이때 줄을 매고 먹이줄을 다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. 아기 때는요, 강아지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나를 쳐다보면은 그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간식 줘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예뻐라. 아이고 예뻐라. 안녕하세요. 훈련사 강영욱입니다. 오늘 퍼피 교육은 5개월 된 앙꼬 버니 두들이라고 하는데 요 친구가 나왔습니다. 얼굴은 이거 보세요. 얼마나 장난기가 가득해. 그리고 천방지축인데 몸도 이렇게 만져보면 마르지도 찌지도 않고 또 보통 여기 허리하고 엉덩이 쪽 만지면 어머 왜 만지세요? 라고 하는 개들이 있는데 얘는 만져주니까 기분 좋다고 꼬리가 쳐요. 몸짓이 세지는 않아요. 너무 곱습니다. 아마 푸들 친구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네요. 이 친구는 고민이 뭐가 있을까?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우리 저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? 일단 산책할 때 좀 많이 드러눕는 편이에요. 드러누워요? 네, 바닥에 드러누워. 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탁에서 밥 먹고 있으면 네네네. 좀 짖는 경우가 있고. 아, 좀 짖어요. 달라고 짖나 보다. 네네네. 아, 아무거나 먹는 거? 아무거나. 네, 돌도 먹고 뭐. 돌도 네. 먹고. 안경알도 씹어 먹고. 아, 맞다 맞다. 이거 네, 촬영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친구가 어제 안경알을 먹었대요. 먹어가지고 병원에 갔대요. 지금은 괜찮나요? 네, 지금 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나온 게 아니라 나오고 네, 계속 있어요?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? 네네네. 우선은 보호자님이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드러눕는다. 이게 저 어머니 저 자녀분들이시죠? 자녀분들 저 이제 벌써 이렇게 다 크셔가지고 한 살, 두 살 때, 세 살 때 기억 안 나시죠? 애기들 보면은 가자 가자 라고 해도 막 딴 데 가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요때가 그럴 때예요.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. 이때 가자는 대로 가면 이상한 거야. 그리고 또 하나, 이때 이제부터 목줄이든 가슴줄이든 자기를 이제 뭔가 못하게 하는 줄을 이제 처음 매게 되잖아요. 이때 줄을 매고 먹이줄을 다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. 아기 때는요, 강아지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나를 쳐다보면은 그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간식 줘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예뻐라. 아이고 예뻐라. 그래서 이렇게 주다 보면은 저녁을 그냥 다 줘버리게 돼. 근데 괜찮아요. 빠빠빠빠. 줄로 못 가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줄을 메고 걷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아짜 빠삐빠삐빠삐빠삐빠삐 이러다가 앉아서 이게 또 얻어걸리듯이 앉아도 외워보고 그러다가 간식 주고 일어나요. 이때 일어난 다음에 가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요런 거 있는데 와볼래? 라고 하고 주고요. 이제는 뒷걸음질 치지 말고 약간 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. 이때 가요? 살짝 따라가 줍니다. 상관없어요. 이때 할 수 없어. 이때 보호자님들이 다급해서 막 불러요. 부르면 안 돼. 지금 얘 동작을 잘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. 이렇게 이 말인즉슨 보호자님이 먹이로 꼬셔서 잡았던 적이 몇 번 있는 거예요. 하도 장난꾸러기니까 이리 와봐 잡았다 나 이런 거 했나 봐요. 그리고 또 아까 보호자님 질문 중에 아무거나 먹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괜찮아요. 이때는 아무거나 먹는 겁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아무거나 먹기 전에 내가 주는 게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돌이나 나뭇잎이나 뭐 그런 거일 수 있잖아요. 그럼 이렇게 냄새 맡아요. 그럼 이걸 못하게 하면 안 돼. 이걸 냄새 맡을 때요, 이 냄새 맡고 있는 옆에다가 간식을 줘요. 그러면 저걸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반려견이 또 나한테 잔소리 하려고 이래서 거리를 두고 점점 산책만 나가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강아지가 되기 쉽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살짝 뒤로 빠져서 이렇게 주면서 여기에서 그냥 조금만 이탈시키기만 하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벌레를 먹어요? 놔두셔야 돼. 이 벌레를 먹었을 때 실수하시는 게 그 벌레를 뺏겠다고 입을 벌리는 것, 그 섭섭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입에 뭔가 들어갈 때 안 돼! 이러면서 막 벌려서 뺏고 그러지 말고 간식 주면서 살짝 이탈시키면은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이때 이제 우리가 너무 잘해서 만져주고 싶어 하는데 만져주지 않는 게 더 좋아요.
지금 이 친구가 지금 좋은 거는요, 먹이를 지금 꾸준히 먹고 있어요. 그런데 이걸 달라고 떼쓰지 않네요. 근데 아까도 질문 중에 하나가 식탁에 앉으면 짖는다고 그랬거든요. 그 말인즉슨 짖으면 간식을 줬다거나 식사하실 때 분명히 엑스맨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간식을 좀 이렇게 준다거나 몰래 준다거나,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받았던 노부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일부러 흘리시더라고요. 먹다가 생선 어이구 흘렸네, 아 이제 할 수 없지 먹어라. 근데 이제 식사 예절은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먹이주머니 저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것만 해도 이 친구가 자기조절력이 상당히 높고 굉장히 온화하고 그리고 먹이에 대한 집착이 많다라고 하는데, 근데 이게 그 집착은 나쁘진 않아요. 그런데 먹이가 너무 좋아서 화를 내는 개들이 있는데 이건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. 제가 걱정하는 건 화를 내는 개들이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화를 내지 않고 상호작용, 내가 먹이를 먹으려면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것 같고, 우선 지금 제가 이 친구를 딱 봤을 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건 하루 종일 조금씩 간식이든 사료를 이게 나눠주면서 명령을 배우듯 동작을 익히기보다 습관, 예, 이거예요. 지금처럼 그냥 간식을 먹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엎드리는 이걸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명령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명령의 힘이 떨어지거든요. 근데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그 힘이 더 커져요. 더 강화돼요. 이 친구가 지금 어쩌면은 좀 빡센 조기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, 훈련을 하려고 하면 뒷걸음질 쳤고요. 지금 얘를 일부러 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까이 오거든요. 혹시 좀 교육열이 있는 분이 집에 있나요? 아빠가 엄격하게 교육열이 있고 명견으로 키우겠다고 30분씩 기다려 교육도 하고. 아, 이게 얘는 그 혼내면서 좀 엄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개예요. 그러니까 개들도 약간 타입이 이렇게 있어요. 그런데 얘는 정말 버니즈 마운틴 독과 푸들의 이 사랑으로 태어난 친구라면, 이 푸들은 서열 많이 없어요. 그 푸들이라는 견종 자체가 그 힘과 힘으로 대결하는 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합니다. 그래서 이 친구도 뭐 혈통적으로도 봐도, 그리고 현재 이 모습으로 봐도 알파 테크닉을 쓰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친구라서 그냥 먹이로 그 꾸준히만 훈련해주면 좋은 습관 많이 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안구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. 우리 보호자님이 한 2년까지만 조금 고생하시면 앞으로의 한 뭐 10년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고, 이런 친구들이 한 4살만 넘어가면 진짜 인절미가 돼버려요. 진짜 그냥 퍼져 있어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.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활동적인 지금 이 시기가 언젠가는 그리워질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한 번뿐이 없는 시기다, 하나밖에 없는 딱 한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많이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고 성격 좋고 너무 예쁘다.